일단은 저랑 크로 형이 실수로 강제 종료를 해버리는 바람에 승점 1점을 잃어서 이렇게 4위 결정전까지 하게 됐는데 일단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 팀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1라운드에서도 그렇고 2라운드에서도 그렇고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가 4위로 결정을 지은 만큼 이제 결승전까지 쭉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니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황에 맞게 쓸 생각이어서 딱히 막 오늘은 리신 해야지 오늘은 뭐 이거 해야지 하고 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팀 색깔에 맞게 팀이 필요로 하는 정글 챔피언을 주로 할 생각으로 네 요즘 그러고 연습하고 있어요. 일단은 서행이 형이 이거 지금 타이밍에 미드 오면은 되게 쉽게 킬 딸 수 있다고 그렇게 사인을 정확하게 줘서 저도 내가 봐도 그런 거 같아 하고 그냥 달려가서 킬 주워 먹은 게 다라서 초반에 노틸러스가 되게 저 때문에 괜히 플래시도 빠지고 그랬거든요. 저 블루 카정 들어온 랭가를 잡아주려고 오다가 포지션 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막 플래시도 빠지고 그랬는데 그거 덕분에 제가 좋은 갱 타이밍을 잡아서 그걸 좋게 이제 탑까지 연결시켜준 것 같아요. 역시 티지컬 하나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경기장 부스 안에서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일단 확실히 1라운드에 비해서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저번 KT 경기에서도 2경기에 제가 드래곤 스틸을 안 당했으면 그 게임도 이길 수 있었고 3경기에서도 제가 오리아나 궁극기를 반응을 했다면은 이겼을 게임이라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짜 준비 열심히 해서 저희는 결승전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진짜 이를 갈고 나오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되게 특이한데 마음에 들어요? 오늘요? 오늘 그 뭐지 어제 휴가를 받아서 미용실 갔다 왔거든요. 미용실에서 오랜만에 머리가 정말 사람이 아니네요 이러길래 신경 좀 쓰고 나왔습니다. 좀 마음에 들어요. 네. 올 시즌 그러니까 팀 목표는 반드시 우승? 네 당연하죠. 일단은 순서대로 모든 팀을 다 꺾고 올라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다 무찌르고 올라가는지. 저 오늘 솔직히 한 분도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경기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프로 생활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팬분들 덕분에 프로게이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이제 앞으로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전부터 시작해서 결승전까지 다 해서 4, 5경기 남았는데 그 모든 경기에서 좋은 존재감 뽐낼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